달라 사지만 전혀 개의치 않아 It be no problem 이미 충분한 시간과 No problem에서 이미 충분한 시간 들어갈 때 숨 잘 쉬고 네 알겠습니다 예 이거 맨 처음 톤 들어갈 때 톤 잡고 들어가 한솔아 네 형 톤 조금만 다운 시켜봐 한솔아 네 맨 뒷파트 여기 있지? 네. 봐봐. I'm the diamond. 거기 있잖아. 네. 뒷파트 넘어가야 되니까 그거 고려해서 가죠. 네, 알겠습니다. 다시 갈게요. Go. 네. This kid, I know I'm only 17 now, only got a few dollars. 하지만 저 너게 있지 않아. Be no problem. 이미 충분한 시간과. 어, 오케이. 저 근데 맨 처음에 영어 한마디 그거 다시 녹음해도 될까요? 제 아이 노래 좀. 아, 예, 아, 한번 다시 들어볼게. 노래를 하고 가창을 하는 거에 대해서 욕심 있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친구들이 하나가 아니에요, 세븐틴 같은 경우는. 그래서 너무 기특하더라고요. 머리에는 배다 이런 말인데 네, 네. 목소리란 말이 괜히 목소리가 아니야 목은 목으로 해 맞아 목은 목 We gon' shine like gold 두성 쓴 거 같은데 약간? 좀 틀렸네 어차피 노래랑 노래랑 소울 말씀해주면 안돼 We gon' shine like gold 혹시 퍼포먼스 외적으로 유독 노래에 관심이 되게 많은 굉장히 뛰어난 친구거든요 호시야 네 녹음하기 전에 네네. 지금까지 우지한테 서운했던 거 아 너무 녹음할 때 항상 욕하고 때리고 야, 야 이건 솔직히 거짓말인 거 티나잖아 그랬던 거 솔직히 때린 건 형이 봤다 노래 못한다고 자꾸 막 구박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나 너 때문에 사실 우는 적 되게 많아 형 봤죠? 저 울 때 그치 너 울 때 맨날 형만 와서 울잖아 아, 얘 지금 카메라 있어갖고 아무 말 못해 근데 그래, 지금 끝나고 나서 지금 그러고 있던데 아휴 일단 숙소에서 죽었다 일단 가볼게 이제 준비된 사람들 여기 하나 둘 셋 넷 음정 컴플리티? 음정이 계속 그러니까 처지니까 좀 더 올려야 될 것 같아 넷 넷 넷 조금 더 올려야 돼 넷 어. 오케이 네 보면 내가 눈에 띄는 넘치는 것부터 좋은데? 오케이 좋은 거 같아요 수령아 네 형 이번 리얼리티를 하면서 각오 한마디 하세요 일단 이 리얼리티를 하면서 우리 세븐틴 더욱더 발전할 수 있고 네 여기까지요 수고하셨습니다 What's up? 너 누구냐? 곱습니다 yeah. 단단하게 돼 우리 단단한 미만 드러내가는 기막힌이 좋아 보면 너도 좋아할 거야 분명 내가 눈에 띄면 엄지들 것부터 뭐 느낌은 나쁘진 않은데 지금 콧소리가 약간 이렇게 섞여가지고 그 발음도 할 때마다 분명 Go. 간단하게 돼 우리 단단한 미만 드러내가는 기막힘이 좋아 보면 너도 좋아할 거야 분명 내가 눈에 띄면 엄지들 것부터 그니까 너무 한 톤이야 그냥 가나나나나나나나 너무 그냥 오케이 좋아 보면 너도 좋아할 거야 분명 내가 눈에 띄면 엄지들 것부터 나이스 우지가 곡을 쓴 지 이제 한 1년 정도 돼가는 것 같아요 굉장히 센스가 있고 나이대에 비해서는 일단 정말 잘하는 거고 이번 데뷔를 하면서 이제 프로 작곡가로도 이제 데뷔를 하게 되는 건데 우지가 중간에 지치지 않고 계속 배워나간다면 정말 훌륭한 대한민국 음악계를 이끌 수 있는 프로듀서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걸어봅니다